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되게 특이한 컨트롤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 국내에서 사신 분들 몇분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검증이 안된 컨트롤러고, 알리에서는 이게 제법 보여요. 그러나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 굉장히 그 특이한 조작 방식을 그냥 이것만 달랑 사면은 그 아주 이거의 유니크한 그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한 좌표 방식의 아주 신기한 조작을 할 수는 없고, 꼭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돼 있는 요거를 같이 구입을 하는 패키지를 하셔야 지금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그 영상이 그런 식으로 게임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그 얘네들이 그 직접 회사에서 모딩을 한 20개를 한 그걸 가지고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지금 게임을 할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자작도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거 하시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고수분들이 그런 레트로건들 직접 좌표값을 쏘는 탕탕탕탕 쏘는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다고 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센서가 있어야 되는 그 방식인데 얘는 그것을 레이저로 좌표를 제가 만들어서 그거를 쓰는데 그게 보통은 이렇게 레일 슈터라고 하는 일종의 그 건슈팅 게임만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그 모딩을 통해서 대작 FPS 게임 흔히 말하는 AAA 게임들 진짜 큰 돈이 들어간 그런 게임들도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런 좌표가 움직이는 그 좌표를 읽어서 마치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처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뭐 보면 자기네들이 그 모딩을 했다고 하는 게 사이버펑크에서부터 뭐 이런 그 콜 오브 듀티류 이런 거죠. 지금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콜 오브 듀티는 다 막혔어요. 원래 됐겠죠. 아니면 중국에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몇몇 게임들 지금 한 5개에서 4개 정도만 지금 이게 확인이 되고 모딩 되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처럼 대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대 좌표의 개념으로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레이저 방식. 지금 레이저는 꺼졌죠. 얘가 총기 형태가 됐을 때 레이저가 이제 불빛이 밝아지는 그런 형태고 그것을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총구가 움직입니다. FPS 게임에서 이렇게 총구가 움직이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총, 항상 여기 가운데만 있는데, 그리고 배경이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총구가 움직입니다. 게다가, 요 앞에 있는 이 겨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겨냥된 상태에서, 참 어이없게도 이렇게,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총구가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이 겨냥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겨냥된 애니메이션이 따로 나와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그냥 상태에서도 이렇게 총구가 움직입니다. FPS 게임을 레일 슈터 게임처럼 할수 있는 이런 상황.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이렇게 총구가 움직입니다. 겨냥하면 겨냥 총구가 움직입니다. 신기한 모딩. 배틀필드 이게 5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오, 화염 방석이. 우와. 타이탄 폴도 됩니다. 이게 보면 원래는 화면이 정중앙에만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위아래가 화면이 움직이는지, 마우스, 항상 마우스 포인트는 가운데여야만 되고, 그런 원리인데, 얘는 레일 슈터처럼 이렇게 사방이 움직입니다. 겨냥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얘는 항상 정중앙인데, 그리고 배경이 움직이는데, 위로 올리면 배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레일 슈터 개념으로 곳곳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냥을 이런 식으로 겨냥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겨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격 게임 같은 거할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쏘면 됩니다. 이렇게. 레일슈터처럼 곳곳을 이게 신기하네요. 이런 게 게다가 이제 그안 되는 부분들은 요런 걸로 순간순간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향 키로 조정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레일슈터가 돼버리는 다른 총. 이런 느낌이죠. 이게 분명히 FPS 게임인데, 타이탄 볼2입니다. 근데 이게 된다. 신기한 모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모딩이 안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감도만 잘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저 표적 지시계를 이용해서 좀 정교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또 겨냥을 할 때도 겨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레이저로 인한 그 어떤 그 좌표값의 어떤 정확성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임이 다100%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 게임의 한50% 정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겨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절대 좌표값이죠. 더 돌리면 화면이 탁 틀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느낌. 평상시에는, 조종기 가지고 이렇게 패드 가지고 움직이다가, 실제 이제 전투, 총기 전투가 들어지면, 바로, 이런 식의 액션. 곳곳을 찌르는. 모딩이 안된 게임은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에어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이쪽 갔다가 다시 딱 돌아오면 딱이 자리가 아니에요. 보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요 자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요 자리가 돼 있거나 이런데 얘는 지금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돌아와서 딱이 자리에 다시 바로 돌아와서 그 위치에 돌아온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컨트롤러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 굉장히 영리해요. 컨트롤러가. 왜냐하면 이두 가지 그 기존의 그 병행할 수 없는 이 방식을 바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레이저가 사용이 안 되거나 또는 자이로가 사용이 안 되거나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패드 형태로 이렇게 즐기다가 혼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이두 가지 방식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적을 만난다 싶으면 딱 꺾어서 예, 이렇게 꺾는 순간 바로 이제 총기가 되는 거죠. 이러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이 제가 봤을 때이 스위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센서가 있든 스위칭이 있든 그 순간 이렇게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먹는 거죠.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더라고요. 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자체 어플리케이션인데 윈도우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모딩된 자기네들이 건드려놓은 게임들인 거예요. 이게 이 중에서 제가 지금 테스트해본 바로는 한세 개만 되고 나머지는 잘안 돼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 중국용 버전들만 특정 버전만 모딩을 해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게임들이 다 막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막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되는 게한 서너 가지는 된다. 신기한 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 그런 게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방향키가 우리 이제 우리 마우스 움직이듯이 방향키 위로 가면 이렇게 화면이 위로 가는 요런 형태의 게임만 가능한데, 그 모딩된 게임들 되면 요런 곳곳을 쏠수 있다. 이렇게 곳곳을 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하다. 마치 그 레일 슈터 우리 보통 오락실에 보면은 그총 게임 보면은 곳곳을 찌르잖아요. 이렇게 화면 정중앙을 안 찌러도 되고. 근데 마우스 포인트로 한 FPS 게임은 다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면 같이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가는 형태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레이저를 읽는 건데, 다시 보시면 캘러브레이션 한번 눌러볼게요. 캘러브레이션을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좌표를 이제 읽는 거죠, 얘가. 지금 뭐 여기 4군데, 4군데를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 두 번씩 클릭씩. 한 번. 그다음에 여기 두 번,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 그러면 이 얘가 이제 총 모드가 됐을 때 레이저를 쏠때그 좌표 값을 읽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팅 테스트 한번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생깁니다.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ON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총기 모양으로 바꾸면, 총기 모양으로 바꾸는 순간 얘가 레이저를 발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저가 나가요. 자, 제가 보이죠? 레이저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물론 이 레이저 포인트가 화면을 쏘는 방식, 쏴서 그 화면이 반응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은 아니고, 문제는 얘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가 있는 그 좌표대로, 자, 요 포인트. 지금 레이저의 이 빨간 화면,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신경 쓰세요. 정 가운데 요거.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를 읽어요. 매우 정밀하게 읽습니다. 요게 신기한 거죠, 이게. 그럼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벽에다가 쏠수 있지 않을까. 벽에다 프로젝트 형태로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그 레이저만 다면, 일종의 가상 좌표를 찍어내면 아까처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읽어낸다. 요거를 FPS 게임에가 지금 현재 방식을 택했다. 참 신기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도 이게 지금 통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지금 찌르죠? 구석구석. 이렇게 지금 구석구석 쭉 찌릅니다. 이렇게. 레이저가. 참 훌륭하다. 예, 머리가 좋다. 물론 이런 이 총기 모양으로 이 회전을 했을 때만 레이저가 이렇게 발사된다. 레이저가 이렇게 발사된다. 고고고. 레이저 화면, 카메라 지금, 어이구, 그렇죠?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레이저가 쏩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쏩니다. 자, 하여튼, 레이저 표적 방식. 네, 참 특이합니다. 이렇게 곳곳을 찌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을. 이게 특이해요. 100%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강추드릴 수는 없고요. 구입을 저같이 이것저것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특이한 거 또는 기존의 조작 방식 말고 아주 특이한 조작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게임을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든 데도 제법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것 치고는 아주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딱 사면은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이로가 달려있는. 하지만 이 카메라랑 같이 꼭 구입을 해야 얘의 아주 특이한 그 진가가 발휘되더라. 물론 100%는 아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